지난 4년간 나경원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흥신학원에서 내지 않은 법정 부담금만 해도 25억가량 됩니다. 물론 2011년 이전에도 안 냈는데 2015년 이후라고 냈을까요? 미납 법정 부담금은 최소 20년만 계산해도 현재 가치로 100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흥신학원 한 재단에만 해도 그만큼 우리 국민의 세금이 쓰인 겁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떠넘겨서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이나 나경원 후보가 오세훈 전 시장과 파트너가 되어 반대했던 우상욱 씨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특정 사학재단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인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나경원 후보께 묻습니다. 아버지의 학교니까 나와는 상관없다는 말씀을 그만하시고 불법 행위를 그만두도록 간곡하게 아버님께 말씀드릴 의향은 없으십니다. 나경원 후보가 이사직에 있을 때 법정 부담금을 미납하여 국민 세금이 쓰인 점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의 가족으로서 파의 모범이 되어 사학들의 부질적인 법정 부담금 미납을 그만두고 사학의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할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하실 수는 없습니까?